관세청이 올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에 나섭니다.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제 자유 확대를 위해 사회 안전 및 국가 번영, 글로벌 무역 스탠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특히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AI 우범 화물 선별 모델 확대와 X-ray 판독 시스템 고도화, 우범 여행자 추적 AI 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